요때 바깥의 이름을 좀잘 연구하셔야 되죠. 저는 이티송쌤이라는 카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잉글리시 티처인데, 학생들에게 좀 일단 보시고 이름 짓는 게 제가 오늘 만드시는 게 중요하죠. 왜냐면 또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름은 한번 올라가면 이름은 안 바뀌죠. 그렇지. 바뀌지 않아. 근데 다른 것도 만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오늘 이제 만들고 선생님이 만든 걸 이렇게 그러면 각자의 카페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댁에서도 좀 이거 영상 보시고 내 이름을 그러니까 저는 이티송쌤이란 이름을 고르는데 맨날 며칠을 연구했어요. 왜냐면 애들한테 다가가기 편해야 되죠. 이티 그러면 애들은 그 영화 이티잖아요. 그러니까 이티 그 잉글리시 티처 송쌤입니다. 이티송쌤을 딱 기억하고 싶. 그래서 이게 나의 첫한 재산이다. 지금 하나씩 남기시고요. 이건 미션으로 하고요. 내려가서. 오늘 게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대기 계신 손님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시면 제가 이걸 나눠드릴 거예요. 카드인데 이건 특별 주문 제작한 거예요. 파는 게 아니고 여기 보겠습니다. 카드 맞추기 게임은 이 특히 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입니다. 남자애들은 이거 좀 어려워해요. 여학생들이 하는 거고 내려가서 여기다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오늘 그날 배운 학습 내용을 총 마무리하는 과정. 학부모님들과 어떤 뭘 배웠다, 이런 과정을 했다는 것을 네, 선생님, 마이. 마무리. 선생님이 이걸 하셔서 밴드에서 못 들으실 거예요. 아, 네. 아,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이렇게 나눠드린 거에 일단 제일 소량으로 해봤어요. 네 개를 한쪽은 확장자 게임입니다. 이미지 확장자는 뭐고? GIF고 애니메이티드 GIF였습니다. 그다음 파워포인트는 뭐고? PPT였고 한글은 HWP였고 또 하나 있었는데 플래시. 내려가고 싶은데 플래시는 SWP. 이렇게 네 가지인데 요거를 게임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되게 막 이거 8개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고 자녀가 부부단위 외에 될 연령이면 2인사 이상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엄마랑 같이 해도 좋은 거죠. 이건 글로벌 게임입니다.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쓴 다음 이걸 뒤집어 다 뒤집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걸 섞어 뒤집고 섞어. 근데 왜두 가지를 했냐? 같은 색으로 하면 난이도가 좀 높아. 좀 난이도를 낮추느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 하죠? 이긴 사람이 먼저 이쪽 거 하나, 이쪽 거 하나 뒤집어요. 볼까요? 네. 얘가 뒤집었는데, 이쪽에 플래시도 뒤집고, 쥐알리프 맞았어? 틀렸어? 틀렸어. 꽝이야. 그리고 다음 순서에 애가 갑니다. 다시 뒤집어놓는 거죠. 네. 원래대로. 그 자리에. 네, 그 자리에 뒤집어 놓습니다. 그 다음 친구가 뒤집었어요? 파워포인트 뒤집고 SWF. 얘도 또 꽝이야. 근데 이때 이제 포인트가 SWF가 플래시인데 아까 플래시가 이 중에 하나 있었죠. 이게 집중력 게임이란 말이야. 그러면 이게 플래시였다는 거지.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애는 이걸 맞춥니다. 그래서 볼까요? 네. 얘가 플래시하고 SWF를 뒤집었어. 그럼 이건 내 거야. 가져가. 카드를. 그리고 그 다음 순서대로 또 하는 거야. 그냥 장전되고, 얘는, 플래시, 두 개 올려보내. 어떻게 하셨어? 집중력 짱이다. 빨리 영재예요. 잘 뽑았어. 선생님을 정말 잘 뽑았어. 강동의 미래가 밝다. 얘가 두장 가지고 얘가 두장 가지고 쭉 갔어요. 근데 포인트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네. 여태까지 흔히 1등에게 몰아주기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. 1등 하나가 뭐 상품 받고 나머지들은 다 찌질이.
생만이 뭐 하는 그건 아주 안 좋아요. 마일리지로. 저는 이 근데 시간 타임을 재죠. 자, 5분 동안 이 게임 중에 매치 5분 동안 하겠습니다. 3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수업 마무리를 쭉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끝나면 저는 건빵 장사. 아, 어느 모든 어머니가 제일 많이 마시셨나? 그 네 개 가져가서 엄마는 네 개. 네 개. 그 두 개, 두 개 맞추는 엄마는 두 개. 이게 마일리지로 타임을 주시면. 요거 한 게 얼마? 3개 1,000원. 엄청 싸가지고 어떤 녀석이 그러길래 걔 사료보다 좀 더 싸.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분들 하는데 저도 검색해봐서 계속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게임의 형식을 빌고 있지만 이거는 엄연한 학습 마음이죠. 선생님도 저 플래시 학점력은 뭐야? 플래시? SW. 그렇지. 한글의 확장자. SWP. 그리고 파워포인트. 파워포인트는 PPT. 마지막 한 게 움직이는 이미지 GIF. 다 외워졌잖아. 그래서 이거 게임을 들어가 보시면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이 게임이 나옵니다. 무슨 게임? 지읒지읒지읒지읒 오늘 지금 머리가 합성 됐어. 영어는 애들은 건빵 먹는 재미를 했다가 단어를 내더라. 그리고 오늘 제가 저는 이거를 그 청동 민구 광고에다가 좀 하나는 좀 품이 커. 라면 박스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잘라서 이게 종이가 두껍죠? 네. 일반 종이가 아니에요. 그 거기서 제일 두껍고 그래서 팔이 안 비어.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. 이거는 제가 만든 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상품으로 제가 뿌릴게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서 오늘은 일찍 마치겠습니다.